안녕하세요. 놈장입니다. 철권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죠. 프레임을 알아야 한다. 프레임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철권 안 는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프레임. 오늘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영상 매체에서 쓰이는 프레임입니다.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에서 완성된 영상을 구성하는 정지된 이미지의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화 한컷 또는 영화 필름에서 한 장면이 새겨지는 이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서의 프레임도 영화의 프레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프레임은 단위를 나타낼 때 그대로 쓰이지 않고 초단위를 기준으로 잡아 초당 프레임 수, frame per second의 약자 FPS로 많이 쓰입니다. 초당 프레임 수 FPS는 초당 몇 개의 정지 화면을 출력하는지 나타내며, 인간의 눈은 초당 10에서 12프레임을 인지하고 15프레임부터는 깜빡임 현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그 이상 넘어가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24프레임, TV는 30프레임, 게임에서는 좀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초당 60프레임 이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철권은 60fps 게임이고, 초단위 안에 있는 일련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동작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초보다 더 세밀한 단위인 프레임 단위를 바로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철권에서의 프레임은 시간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레임으로 철권에서 기술의 발동 속도, 경직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프레임으로 기술의 발동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킥의 발동은 11프레임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른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그 입력을 받는데, 이 입력을 받는 순간이 0프레임입니다. 0프레임을 기점으로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11프레임에 도달하게 되면 하이킥이 상대 캐릭터에게 닿으면서 판정, 공격 판정이 발생합니다. 즉, 하이킥의 발동은 11프레임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이킥의 공격 판정이 발생하는 시간이 11프레임이다. 하이킥이 상대에게 닿는 시간이 11프레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발동 모션 구간 1프레임, 10프레임에서 이미 기술은 발동되었지만 여기서는 모션만 취할 뿐이지 판정, 공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킥의 발동은 11프레임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프레임으로 경직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철권에서 기술을 내밀어 공격 판정을 발생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내밀었던 공격을 다시 되돌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을 내면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다시 기술을 낼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데, 이 특정 시간을 경직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즈미 하이킥의 총 경직 시간은 39프레임입니다. 경직 시간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측정을 해야 합니다. 경직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판정 발생 전은 물론 판정 발생 후까지 걸리는 게 맞지만, 보통 경직이라고 표현하면 공격 판정 이후의 경직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직 시간, 기술 후 경직이 28프레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는 카즈미 하이킥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을 때, 일명 헛쳤을 때의 경직 시간을 나타낸 것이고,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철권에서 기술을 내면 경직 상태에 빠지고 경직 시간 동안 가드 불능 상태가 되며 경직이 풀린 이후 다른 행동들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기술을 허쳤을 때의 경직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는 기술을 가드시켰을 때의 경직 시간과 그에 따른 프레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을 내밀면 경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만약 상대에게 기술을 가드시키면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드시 경직인데요. 내 기술이 상대에게 닿게 되면 경직이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또한 경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의 경직 상태를 가드 경직, 그 경직 시간을 가드 경직 시간이라고 지칭합니다. 상대의 가드 경직 시간이 나의 기술 경직 시간보다 짧다면 상대는 나보다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두 경직 시간 차만큼을 내가 프레임 손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상대에게 기술을 가드시키면 손해 프레임입니다. 만약 가드 후 경직 시간이 기술 후 경직 시간보다 길다면 상대는 나보다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두 경직 시간 차만큼을 내가 프레임 이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드 시 이득인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득기라고 합니다. 요점은 기술을 가드시키면 가드 경직이 생기고 나와 상대의 경직 차에 따라 프레임 유불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을 히트시켰을 때의 경직시간과 그에 따른 프레임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술을 가드시키면 가드 경직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히트시켰을 때에도 히트 경직이 발생합니다. 나의 기술 후 경직이 상대의 히트 후 경직보다 짧으면 경직 차만큼 프레임 이득이고 길면 프레임 손해입니다. 보통은 내가 상대에게 기술을 히트시키면 프레임 이득이지만 히트시키고도 프레임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점은 기술을 히트시키면 히트 경직이 생기고 경직 차에 따라 프레임 유불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발동, 경직 시간, 프레임 유불리는 내가 기술을 내고 상대는 기술을 내지 않는 상황만을 한정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도 기술을 낼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이킥을 눌렀는데 상대의 공격 판정이 내 기술이 발생 모션 중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카운터를 당하게 됩니다. 판정 중에 들어오게 되면 동시 히트, 크로스 카운터가 나게 되고요. 기술 후 경직 중에 들어오면 허친 것 딜케, 위퍼니시를 당하게 됩니다. 기술 경직 이후 들어오면 가드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상대가 가드 후 기술을 내밀 경우인데 위와 같이 경직차가 9프레임인 경우는 원투 딜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노딜이고 만약 경직차가 10프레임이면 원투 딜케가 들어옵니다. 경직차가 15프레임이면 어퍼 딜케가 들어오기 때문에 뜨고요. 다음은 상대가 기술을 히트당한 후 기술을 낼 때인데 위와 같은 경우 경직차가 5프레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기술을 내밀더라도 내가 5프레임의 이득을 가지고 게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프레임으로 발동 속도, 경직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경직차에 따른 프레임 유불리를 안다면 철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동 속도, 경직차의 수치를 정리해 놓은 표가 프레임표고 인터넷에 철권 프레임표, 테켄 프레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